신세대하고 여러분들 아날로그 하고는 지적으로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르고 해야 될 의무도 다르고 지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날로그들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자꾸 저 지금 자라나오는 애들한테 너는 이래도 못하나 이렇게 하는데 나도 네 같으면 네 하겠다. 아이들이 나도 당신 같으면 할수 있는데 나 당신이 아니네 보니까 이거거든. 당신들이 지금 누군지를 아직까지 지금 숨겨놔서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아리키 줄 수가 없어서. 당신들이 힘을 다 갖출 때까지는 당신들이 누군지를 알면 안 돼. 이게 아날로그예요. 당신들이 신 중의 신이고 최고의 이 대자연의 이 신들이 지금 임육을 받아왔고 세상에 일하러 왔음을 먼저 알았더라면 전부 다 니는 무슨 신이지? 나는 무슨 신이던데? 그럼 니는 내 밑에야 이거. 이렇게 해서 맹이지랄하고 있어서 안 되는 거라. 안 그래도 몰라도 너한테 지기 싫어갖고 환장을 하는데 알면 오해되겠어 이 꼬라지가 이게. 지금은 아주 무릎팍을 기고 지금 뭔가를 배워야 될때 그걸 알아버리면 내가 왜 이때 나와서 이걸 가르쳐 주느냐? 인자는 무릎팍을 기면서 배울 때가 아니에요. 네가 어떤 식으로든 갖추어 놨어. 응? 안 갖추려고 뺀질거리도 갖추어 놨다니까. 뺀질거리는 걸 갖추었거든. 그것도 쓸모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연장, 이 나라의 사람이 우리 지금 아날로그 한명한 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갖추어 놨어요. 이걸 어떻게 골고루 적시적기에 자기 일을 하면서 이거 지금 이제 힘을 발휘하게 하느냐? 요거만 남아가 있는 거라고. 이 주부들이 요렇게 큰게다 이유가 있어. 집 안에서 설거지하고 똥기저귀도 빨고 엄한 거 수채권 용돼 DB 가면 내 손으로 이렇게 한게 나중에 다 설모 있다니까 이거. 물을 요래 팅팅팅 간 사람은 그런 일을 안 시켜요. 네 시키도 못하니까. 다른 일을 해야 돼. 후비 본 사람은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응? 실습한 거란 말이 실습. 응? 언제든지 팔거든 붙일 수 있도록 실습해 놓은 거예요. 팔거든 붙일 일이 있어. 그것도 아주 신나가지고 팔거든 붙일 일이 있다니까. 이런 거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야. 국제사회는 당신들을 기다립니다. 인류의 어머니들을 기다려.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러니 나를 잘 갖고, 내 자신을 잘 갖고, 전부 다 국제에 나가갖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라. 이런 컨셉들을 선생님이 전부 다 해가지고 국제사회가 이해되도록 전부 다 판을 짜서 이런 작업을 할 거야. 그러면 당신들이 나갈라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될 사람들, 어디로 나가야 될 사람, 너희는 어디로 나가고 싶으면 전부 다 등록을 해가지고 나가는데 그쪽에 그 뭔가를 좀 배워야 되고 그런 거를 갖다가 이래 영상도 보면서 뭔가를 자신 또 갖추어야 되고 뭔가 준비를 해야 돼, 이제. 준비하는 사람이 노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쪽 나라도 조금 이렇게 언어를 조금이라도 할수 있으면서 등두드림에 10마디 해야 알 거를 등두드림에 하는 거는 한마디만 알아도 돼. 인심전심 통하거든, 요게. 조금씩 고른 거를 갖추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일로 온나, 일로 온나 빨리 밥 먹으라. 이 소리는 할줄 알아야 될거 아니야. 너 저거 치워라. 이 소리는 할줄 알아야지. 그런 거를 배워야 된단 말이야. 왜? 저쪽에 지금, 지금부터 이제 빠른 사람은 누가 제일 빠르냐? 조금 시간이 있으면 저쪽에 지금 기아로 굶어 죽는데, 그런데 인터넷에 가보면 나와요. 어떤 나라가 어떻다, 어떤 나라가 어떻다.
그럼 그 나라의 말 같은 거 배우려면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 조금씩은 좀. 기본은 배울 수 있다고, 지금. 컴퓨터에 다 나와 있어. 준비하는 자가, 에? 신나는 일을 먼저 겪습니다. 에? 아주 재밌는 일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할 일 없기는 뭘 할 일 없어요. 우리 국민 한 사람들이 놀 시간이 없어요. 일단 당신들이 그렇게 신나는 일을 할 때, 당신들 아픈 거 다 나사 버릴 테니까, 병원 안 가도 돼!